조국돌만이들 얘기도 했지만 그 이용구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최강욱이 이제 1년 구형받았고 그 1인 6역의 심재철이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1부에서요. 1부에서 이제 이거 주인을 무는 개는 알력사식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 주인을 무는 개. 검찰의 주인은 누굽니까? 검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지. 국민의 검찰이. 이것들이 대, 뭐, 문재인의 검찰, 추미애의 검찰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추미애나 문재인은 도둑입니다. 근데 추미애하고 문재인 도둑한테 물지 않고 국민을 무는 개들 있잖아. 이런 게 개들은 알력사식이 된다. 그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용구, 최강욱, 그리고 이제 그 심재철, 이런 데그 사람들의 혐의가 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이용구부터. 이용구부터 봅시다. 법무부 차관. 아, 이용구는요. 평소에도 이게 그 개처럼 행사하는데 술만 먹으면 더 심한 주사. 그러니까 택시기사 폭행한 거. 예, 더 심한 게 주사거든. 이용구가 택시기사만 폭행한 게 아니고 올해 그 4월 달에 법무실장을 했잖아요. 원래 이용구가 판사하다가 법무부에 법무실장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날그한 10명이 회식을 했어. 그럼 자기 회식하면 되지. 2차를 과천에서 하고 2차로 이제 윤석열이 집 근처에 온 거야. 10명이. 그리고 밤 10시가 됐는데 윤석열을 불러내. 전화로. 너가 격려 좀 해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쩔 수 없이 나갔잖아. 10명이나 있으니. 갔더니 이용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아니, 구경이 무슨 잘못이냐. 강남에 가면 이게 몇십만 원 주면 표창장 다살수 있는데, 그 구경이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서 이게 형이, 윤석열, 형이 정치하려고 구경 수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더라고. 이런 게 우리는 그 치중진단. 그렇지. 술 취했을 때 말이 그게 진짜예요. 치중진단이야. 이 이용구는 표창장은 몇십만 원 주면 얼마든지 강남에 가서 사올 수 있고, 이런 걸 입시에 내도 아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좌파들이 그럴 테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이 평생 판사였으니 이 사람한테 재판받은 사람이 뭐가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야. 그러게. 전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이 법무부에 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루 만에 완전히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냈잖아. 그랬더니 문재인이 하루 만에 이용구를 임명했잖아. 강남에 아파트 두 채인데, 아파트 두채 있는 사람도 원래 임명 안 하잖아. 그렇지. 임명했잖아. 그리고 백운규를 변호하고 있던, 그렇잖아. 백운규. 이런 게 부적격 이 이용구를 임명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용구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날려갈 것 같아요. 아, 택시기사 그렇습니까? 폭행. 아, 그건 뭐, 확실하지. 여기 그 스모킹건이 3개가 넘어. 아, 택시기사 폭행에서? 오늘 넘게. 거기서 스모킹건이 3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자, 인정. 이용구, 스모킹건 하나. 이게 저는 제일 결정적인데, 112 신고 녹음. 112 신고. 아, 그랬어요. 그게 있다. 근데 그거 무슨 뭐 사생활 보호 뭐 이거에서 뭐 공개 그건 못 압수해야 하게 되면. 되잖아. 공개 안 하고 압수해가면 되잖아. 아, 그렇지. 압수해가면 되잖아. 이건 안 지워졌으니. 이거 지우면 큰일 납니다. 왜안 되지? 그럼. 근데 택시기사가요, 처음에는 신고할 때는 똑바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합의해가 돈을 받고, 말을 싹 바꿔주니까 바꾸더라고. 3일 만에. 아, 그거 바꿔주면서 법적으로 조언을 받았더라고. 블랙박스도 지운 거예요. 기사가.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구 노는데 112 신고 녹음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지금 지워진 게 아니잖아. 이거 하면 끝나죠. 아, 뭐 그래? 내냐면 처음에 택시 기사를 뭐 내냐면 주행 중에 목을 잡아 뒷목. 그거는 그러면 이게 엑셀에다 특가법이잖아요. 사고 납니다. 그거는 엄청난 죄야. 주행 중 목을 잡았고 문을 열려다가 제지하니까 주행 중에 문을 열라고. 응. 그거 큰일 나는 완전히 거지. 서지도 않았는데. 어. 이래 돼 있어. 목을 잡고 문을 열다 제자님 욕설했다. 이게 원래 진술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3일 뒤에 목적지에 다 와가지고 완전히 정차하고 그다음에 그 깨우려 했더니 멱살 잡았다. 목이 아니고 멱살로 또 바뀌어. 목하고 목적지에 정차한 뒤 이거 다 조언을 받은 거지. 법적 조언을 받은 그렇지. 거야. 목적지에 완전히 정차해가지고 더 이상 운행할 생각이 없으면 완전히 뭐 그만 운행 중이 안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차한 뒤, 뭐, 이래도 제가 보기에 바뀐 법에 의하면 이것도 애매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도 시동이 걸려있잖아. 내려주고 바로 출발하면 이것도 저는 2015년에 바뀐 법에 의하면 특가법이잖아. 이것도 운행도 돼요.
어, 이 그래. 바뀐 진술도 저는 제가 됐나 봐요. 어. 그래도 아까 거보다는 더 좀 약하잖아. 좀 약하지. 어. 그렇게 싹 이제 이용구 측에서 누가 싹 코치를 해줬나 보다. 그. 예. 예. 근데 만약에 112 신고 녹음이 압수수색하면 예. 야 주행족의 목을 잡고 문을 열다 제자를 욕했다 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경찰이 오죽하면 이거 바로 압수수색해서 증거 빨리 이거 확보해야 됩니다. 예, 112 신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거 없앨지 몰라. 이거 안 돼. 없애면 이거 만약에 없애면 이거 증거 은닉죄 은닉죄 되는 거, 인멸죄 되는 거. 그럼요. 깜짝 놀라. 그다음에 스모킹건 또 다른. 두 번째. 네. 블랙박스 복구입니다. 이게 차량은요. 제가 택시를 타고 왔잖아요, 방송에. 네, 네. 택시 기사한테 이게 블랙박스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택시 기사 하루만 하면 다 알아요. 택시는요. 네. 강도도 있고 위험이 있잖아요. 사고도 있고.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그렇지. 항상 이게 3면 안에 외부 내부 다 찍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꼼짝 말하네. 저도요. 요 꼼짝 말. 저도 얼마 전에 그 대리 기사 폭행 사건 제가 변호해 가지고. 난 또 300만 원 폭행한 줄 알았네. 저도요 해서 나 나도 폭행인 줄 알았어. 어 변호. 그 대리 기사한테 300만 원 주고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좀 지우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다 이래합니다. 아 블랙박스가 있구나. 오케이. 요거 잘.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이렇게 합의할 땐 다 지우라 그럽니다. 이거 지운 거 아니야 혹시? 지웠다 봐야죠. 그래서 네.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네. 이 택시기사가 장안동에 블랙박스 복구업체 찾아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왜 찾아간지 모르지만 자기도 답답하니까 네. 블랙박스 복구하는 업체의 장안동에 네. 찾아갔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이건 검찰이 금방 하거든요. 아. 이 블랙박스 복구가 되지? 복구? 그럼요. 이거 포렌식 복구가 되지. 되죠. 복구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스모킹 거. 세 번째 스모킹 거는요? 핸드폰. 아, 그렇지. 이용구가요. 어. 딱 이 내사동결 처음에 경찰도 훈련 특가법에 의하면 이게 합의돼도 처벌하잖아. 네. 반의사 불벌이 아니잖아. 네. 근데 이제 내사정결 막 백을 썼겠지. 뒷조사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판사에다가 실시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처음에는 기소 의견 하다가 내사정결 바꾸잖아. 그 내사정결 하는 날 있잖아요. 하는 날한테 압력을 넣고 경찰한테 세 번이나 핸드폰으로. 전화했지. 경찰 핸드폰 세 번이나 통화. 뭘 통화를 한건 아니지만 세 번이나 시도했잖아. 그리고 이게 그 통화 내역을 다 복구해 보면 이용구 핸드폰. 그럼 이게 어디 전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빼도 박도 못하. 빼박이다. 그리고 난 추가로 그 택시기사도 핸드폰 복구해야 돼. 아, 왜냐면 그렇죠. 택시기사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열받아서 지 친구한테 야, 이 그 어떤 새끼가 이거 나는 운행 중에 막 목덜미를 목을 누르고 막 이 새끼가 막 이래가지고 내가 경찰에 신고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야 경찰 가니까 뭐 어쩌고 이거 운전사 그 휴대폰도 나와야 돼. 이게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네. 지금 막 언론사들이 이용구 지금 단독 보도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택시기사 폭행보다요. 뒤에 게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지. 택시기사 운행 중 폭행도 실형 놓은 게 많아요. 네. 그것만 그게 진역 실형 놓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 이용구가 나중에 뭐 백을 쓰고 위에 부탁하고 해가지고 돈으로 이게 합의해가지고 블랙박스도 지우고 그건 크지. 뭐 이게 경찰에 청탁했잖아. 네. 이거는 엄청난 죄죠. 이거는 이제 법무차관이 이건 국기를 물러나는 엄청난 죄잖아요. 경찰서부터 백 쓰면 그 징역 한 5년 가나? 이게 경찰 간부들이 저는 내통했다 보거든요. 내통. 그러면 이게 뿌리 뽑으면 이게 경찰도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는 엄청난 이게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진실이 세 가지 서묵힌 건 있으니까. 이런 게 지켜봐야 된다. 지금 교도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교도소 몇 개 더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강욱이. 야, 난 이 사람 진짜 꼴보기 싫더라. 마지막에 이제 구형하는 날, 마스크를 쓰고 온 거 좋아. 야, 거기다가 뭐 안 마스크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야, 진짜 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위국 헌신 군인의 본분이다. 우리 그 안중근 의사. 아니, 안중근 의사를 명예훼손에도 유분수지. 아니, 그 진짜 위조범 명예훼손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는. 아니, 그냥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우리, 예? 역사의 영웅을 갖다가 이런. 옛날에 민주당의 그 박성준,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도 추미애 아들 보고, 야, 휴가 그때 기억나죠? 군대 휴가. 예. 추미애 아들 보고, 군대 간 것만 해도 다행 아니냐? 이러면서, 위국 헌신 군인본부 이발 썼거든요. 이것들이 아니, 좌파들이 아무데나 안중근을 갖다가 모욕하는데, 심각하고. 근데 이 최강욱이가 이걸 보니까 뭐 군발이 군대 기질은 못 버리는 거죠. 군발이 하면 또 저 군인 비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군인. 그 최강욱이가 군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법고시가 계속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사법고시를 못 붙었잖아요. 아, 못 붙었어? 그래서 군법무관 시험하고 사법고시는 커트라인이 10점 차이 나요. 커트라인이 10점 차이 납니다. 아, 군법무관 하다 너가 방송하다가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난도 사법고시 조국이 가족 소송이 있잖아. 조국이 부인 정경심이가 형제들하고 재산까지 재판하거든. 네. 그거 맡으면서 이제 조국이 똘마리 돼가지고. 군법무관, 아, 사법고시 못 붙었구나. 하여튼, 그래서, 예. 근데 구형 1년 넣었는데요. 네. 요거는 빼도 박도 못 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네. 두 가지 이유인데. 자기가 이제 위조해 준 것마다 1년 넣었잖아, 구형이. 네. 자기가 해준 거는 시간이 안 많아. 뭐냐면 이제 그 2017년 2017년 1월 달부터 네. 10월 달까지 10개월이죠. 네.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 가 가지고 14시간 했다, 봉사. 14시간. 이거 보면 별까지 하나. 네. 14시간. 근데 네. 박사님 이상한 게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가 14시간밖에 봉사 못 한다? 그건 한 번 뭐... 가면 봉사 8분하고 옵니다. 그게 봉사냐? 이게 봉사입니까? 아니. 야, 그게 봉사야?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 가가지고 14시간밖에 안 되니. 한 번 가가 인사하고, 이게 뭐. 나 왔습니다! 갑니다! 이게 봉사야? 이게 허위 아닙니까? 법무법인 청맥인데, 청맥. 조그만 로펌이야. 별로 몇 명 안 되는. 네. 조그마니까 누가 손님 마오도 다 알잖아. 근데 직원들 중에 아무도 그 조국의 아들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랬다고. 본 사람이. 이게 자기 거는 이제 이게 구형 1년 됐잖아요. 네. 요것도 이게 크지만 더 큰 게 조국이가 위조한 게 있잖아. 그렇지.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정이 나가야 되거든요. 조국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한 개 진짜 이렇게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꼬리 붙여가지고 자기가 위조해가 갖다 붙이잖아. 요 한 개 받은 거는 최강욱이가 위조해 준 거 허위로. 허위로. 요걸 가지고 조국이가 최강욱이한테 말도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시간을요. 뭐냐면 2017년 1월 달부터 똑같죠, 예. 기간이. 예. 2018년 2월까지 1년 2개월이잖아. 예. 일주일에 8시간씩 46주 동안 368시간. 했다고? 이렇게 위조해버렸잖아. 위조를 해버렸어. 조국이가. 이야, 이 어마어마한 놈들이. 아니, 놈들이. 고3이 1년 2개월 동안 일주일에 8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가가지고 368시간을 봉사했다는 걸 법인에서. 그건 공부 안 했다는 얘기네. 학교도 안 가야죠. 일주일에 8시간. 학교 안 갔다는 얘기네. 하루에 2시간 아닙니까? 그럼 5분 가는 시간이 있어야지 또. 예. 그거 합치면 학교를 안 갔다는 얘기야. 368시간 이걸 이게 그 조국에 위조해버렸는데. 아... 자, 최강욱이 곤란하다는 조국 재판에 정이 나가서. 네. 어이, 368시간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했다 하니까. 안 했다면 조국에 위조 맺죠. 네. 또 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기잖아. 기간이 겹치버렸잖아. 자기가 해준 것도 2017년 1월부터 10월이고 조국이 그 위조한 것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이니까 기간이 완전히 겹치버려. 조국의 덫에 최강욱이 빠진 거네. 그러니까 한 번은 8분하고 한 번은 2시간씩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조국이 재판에 가 위증을 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위증은 구속 아닙니까? 그러네. 최강욱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조국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 좌파들은 어린 없어요. 지가 살겠지. 그렇죠. 조국 죽이고. 지금 이게 벌써 말을 바꿀 것 같아. 조국이가 위조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368세 아닙니다. 내 거는 진짜지만 조국이 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당연하지. 좌파들에게 어리가 없거든요. 에이, 지가 살겠다고. 딱 봐도 뭐 비디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강욱이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허위 작성해 준 것도 문제지만 네. 조국이 위조에 대해서 정인 이게 더 문제다. 앞으로 이게 그 1년 놓으니까 의원직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다. 날아가십니다. 날아가. 이런 게 그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심재철 요 1인 유격한 유격한 이번 재판은 이제 그 심재철 때문에 이겼다고 했으니까 네. 아까 일부에서 네. 근데 심재철에 혐의가 너무 많아요. 자 1인 유격이요 네. 하나하나가 다 범죄입니다. 하나하나가 자 처음에 야. 자기가 야. 판사 그 이래 문건 있잖아요. 네. 저는 사찰이 아니다 보니까 그 문건을 갖다가 자기가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문건 받을 때는 별거 아니니까 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동수 통해 이래 줬잖아. 그럼 이게 문건을 빼돌리면 이런 게 이제 공문상 비밀 누설. 그렇지. 절도도 될 수 있습니다. 경호자를 빼돌리면. 아 절도까지 되네요. 예. 지금 이게 본인이 준 건 밝혀졌잖아. 밝혀졌지. 전체 문건 중에 9장 전체 문건 중에 자기가 받은 6장만 넣었거든. 반부패 부장할 때 6장. 다른데 3장 준 건 안 넣었거든. 이건 심재철이가 한 게 100% 밝혀있잖아. 그럼 이 자체가 첫째 범죄예요. 네, 똑바로 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검문권 가지고 대검에 그 우리 정보 범죄 수집하는 그 관서 있잖아. 네. 압수수색을 막 했잖아. 그렇지. 그때 압수수색 나간 검사가 막 전화를 하는데, 아니 국장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게 담당관님 막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게 나오잖아. 그게 심재철이야. 상대가 법무부에는 어. 그런 직책 없어요. 법무부는 이게 감찰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아마 검찰이죠. 네. 한동수는 감찰 부장이에요. 그런데 네. 법무부가 뭐 검찰 국장이잖아. 네. 심재철이가 어. 국장. 그다음에 임원정이가 감찰 담당관이잖아. 어. 그러면 이게 법무부하고 막 내통해가지고 서로 지휘해가면서 압수수색 수사를 했잖아. 네. 이게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게 검찰청법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네. 법무부하고 직거래 내통했잖아. 이것도 이게 범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기가 징계 청구하고 위헌 갔다가 표결한 다음에 사퇴했잖아. 네. 이런 과정, 이 징계 찍어내는 게 지금 직권 남용 아닙니까? 네. 직권 남용. 윤석열 찍어내는 게 직권 남용이죠. 그렇지. 거기 심재철이가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잖아. 그 1인 유격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과정이 다 전체적인 범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범죄. 오케이. 따라서 저는 심재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수사를 해가지고 네. 엄중한 법의 잣대로 재판을 해야지 이런 걸 이게 두서는 안 된다. 이번에 그 자기가 모시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이게 불법, 편법, 탈법 이런 이게 범죄 수사 동원한 네. 심재철, 네. 그다음에 그 임원정, 그다음에 그 위에 대검의 한동수 이런 세 명 있잖아. 네. 이런 세 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문 개들이니까. 그렇지. 안락사 시키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보는 거죠. 예.